오늘은 어쨌든 이슈가 발생했으니까 GCP에 남은 일정이 별로 없어서 DB를 이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DB를 이제 우리가 투두를 한번 해봅시다. DB를 A에서 B 서버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뭐 가져와야 되죠? 가져와야 될게뭐 있어? 일단 테이블, 뭐 테이블, 그다음에 뭐 프로시저가 있다 그러면 프로시저, 그다음에 펑션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유저도 있을 거고, 그죠? 유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다 뭐라 그러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 그래요. 스키마. 그래서 이 DB 스키마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관할 때 조건은 뭐냐면 딱두 가지예요. 데이터와 스키마. 요두 가지만 옮기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여기 GCP에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가 호스팅 받고 있는 5,000원짜리 호스팅 서버로 옮겨 볼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제 익스포트 임포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다 내가 다운받고 싶을 수가 있잖아. 그걸 뭐라 부르죠? 덤프라 그래요, 덤프. 그래서, 이건 정수님 DB고, 지금 요 DB로 옮겨볼게요. 데이터 익스포트 있죠, 여기. 자, 테스트 DB만 옮겨볼게요, 우리가. 이게 우리가 지금 수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테스트 DB를 테스트 DB 요런 거밖에 없네요 지금. 나머지는 프로시저도 하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 보면 덤프 스트럭처 안드 데이터 돼 있죠. 제가 말한 스키마가 이 스트럭처라고 표현돼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만 보낼 건지 스키마만 보낼 건지, 데이터 내용은 빼고 보내려면 요거 하면 되고, 데이터만 보내고 싶으면 요거 하면 되고, 이미 구성돼 있을 때는 데이터만 옮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발 DB가 있고 실 DB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DB에서 개발한 다음에 실 DB로 갈때 데이터까지 가면 돼야 돼요. 안 되죠. 그건 테스트 데이터니까. 그래서 그때는 structure only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있네요. Dump stored procedure and function. 이 UX가 좀 바뀌었네요, 최신 버전 받았더니.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테이블, 프로시저, 펑션, 그 다음에 데이터까지 다된 거죠. 그래서 start export 한번 해볼게요. start export 하면 제가 DB 접속해가지고 덤프를 받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디다가 올리면 돼? 이제 목적지에다가 갖다 퍼붓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저희가 하나씩 지금 테스트 테이블 하나씩 가고 있는 거죠. 끝났네요. 요 이름으로 지금 덤프가 된 거예요. 유저 제이드 밑에 덤프스 밑에 덤프 2018-1008로 됐어요. 자, 제 목적지는 어디냐면 지금 그래서 GDEV 이쪽으로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데이터 임포트 있죠? 눌러가지고 로컬 폴더 콘텐츠를 갖고 올 거예요. 폴더 2018 요거였죠? 저는 저기 정기적으로 이렇게 백업 받았는데 6월 달에 백업 한번 받았네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해놓으면 어때요? GCP가 계정이 끝나더라도 이거 그대로 옮기면 그때까지 데이터랑 스키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놓으세요. 이것도 우리가 스크립트로 걸어서 실제로 백업을 해요. 근데 클라우드는 백업을 지금 해주니까, 지금 우리가 무료로 써서 그런데 유료로 쓰게 되면 문제가 안 되죠. 자, 어쨌든 테스트 DB 딱 지가 알아서 챙겨줬고, 그래서 스타트 임포트 해볼게요. 에러 나네. 아, 벨이라는 계정이 없어서 그렇죠.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해볼게요. 지금 빈에 MySQL이라고 있는데 지금 서버 들어간 거예요. 내가 지금 보내고자 하는 목적지예요. 그래서 MySQL -URLOT 여러분들 이거 써봤나요? 터미널에서? 오라클 디벨로퍼 말고 오라클 터미널 써봤어요. 네,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MySQL은 조금 다르죠. 이렇게 접속하는 방식이. 그러면 내가 MySQL 유저는 루트로 들어갈 거예요. 왜 루트로 들어가냐면 일단 권한을 제가 좀 아까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야 되죠.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권한은 루트 말고는 잘 안 줘요. 다른 계정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 만들거나 드롭해버리면 해킹을 당했을 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안 주고요. 이렇게 주면 show databases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관리하는 거는 MySQL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뭐 다른 스키마 있고 G는 실제로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저는 GDB를 제가 쓸 거고 저 혼자 벨이라는 계정으로 쓸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테스트 DB를 만들게 되면 create database test DB 이걸 만들게 되면 별도의 계정을 하나 줄 거예요. 이 테스트 DB만 쓸 수 있는 계정을 지금 select user 한번 해볼게요. 아, use 넘어가야 되죠. MySQL DB를 이제 바꾸고 데이터베이스 체인지 됐죠. 그런 다음에 select asta from user 이렇게 하면 다 깨져 보이죠. 이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pageless sfx로 주면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보이죠. 대신에 여기는 vi 에디터처럼 그 에디트 모드 상태예요. 에디트 모드는 아니고 이제 뷰 모드 상태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콜론 쳐서 q 치면은 나오거든요. 여기 유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보면은 사용자 권한은 그랜트 권한 온 데이터베이스 어떤 데이터베이스 우리는 테스트 DB가 될 거고 테이블 특정 테이블만 줄 수도 있고 별표 치면 모든 테이블이고 to 어떤 계정에 대해서 그죠? 여기서 all 주면 모든 권한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identify by 비밀번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 보면은 select 권한이 벨이는 있는데 지금 localhost라는 계정은 없죠. select조차 못하는 거예요. no라고 걸려있으면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계정은 테스트 유저라고 하고 테스트 1234라고 할까 그냥 1234라고 하고 자 호스트는 뭐죠? 모든 걸 주면 돼요. 호스트를 퍼센트로 주면 모든 호스트 그러니까 이건 무슨 호스트냐면 접속할 호스트예요. PC 그럼 특정 IP만 허용하고 싶으면 여기다 그 IP만 적으면 되겠죠. 내가 여기서 회사에서만 접근하고 싶어 그럼 회사 IP 그 다음에 유저는 테스트 유저 테스트 유저라고 하고 테이블은 모든 거 또 DB 네임은 테스트 DB만 자 그 다음에 모든 테스트 DB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테스트 DB로 1, 2, 3, 4 해서 접속하시면 돼요. 자, 1, 2, 3, 4 1, 2, 3, 4 뒤에다 하나 더 붙일게요. 느낌표 골뱅이 샵까지 1, 2, 3, 4 느낌표 골뱅이 샵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얘를 이제 적용시키려면 플러시 프리빌리지스 요거 때리면 적용이 돼요. 다시 셀렉트 유저 해볼게요. 셀렉트 유저 해봤더니 테스트 유저 하나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해가지고 임포트를 한번 시켜볼게요. 아까 그거거든요. 자, 스타트 임포트. 에러 났네요. 얘를 한번 볼게요. 쿼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이 부분에서 에러가 어디서 났죠? 글로벌 GTID 이 부분에 에러가 났네요. 이거를 다 열어볼게요. 열어가지고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딱 찍죠. 이거를 플래시 한번 다 시켜볼게요. 네. 다 주석 처리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볼트 한번 때려볼게요. 잘 되네요, 이제. 아까 이 구문이 문제였어요. 이 구문. 이 구문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 MySQL 버전이 약간 다르면, 이런 옵션들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지금 덤프받은 파일을 새로 고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show datetables. 다 들어왔네요. 그죠? 그러면 select asta from attach. 한번 해보면, 잘 들어왔네요. 한글도 안 깨졌고. 자,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root context XML의 데이터 소스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바꿀 건데, 먼저 테스트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나 만들 건데요. 자, G라고 하고, gtestdb 이렇게 만들게요. 아까 우리 계정 뭘로 만들었죠? 테스트 유저였나? 테스트 유저. 그 다음에 접속이 1234 해서 115.71.233.22 1234. 잘 됐네요. 이렇게 하고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115.71.233.22 유저는 테스트 유저. 제가 G에다가 테스트 DB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테스트 DB라고 하면 되고. 자, 그럼 하나 생겼어요. 여기서 한번 셀렉트 해볼게요. 셀렉트 아스타 프롬 대치 디폴트 DB를, 디폴트 DB를 설정 안 했네. 여기서 디폴트 DB 하나 설정할게요. 에디트 커넥션에서 디폴트 스키마를 테스트 DB로. 안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셋더 디폴트 스키마 여기 있죠? 이걸로 선택하셔도 돼요. 안 하셨으면. 자, 이름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만만한 게 뭐 있을까? 메시지 이런 거고, 테스트 테이블 하나 있죠. 자, 인설트 되는지 볼게요. 인설트 권한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네임 values 한글로 이왕이면. 네, 잘 들어갔네요. 이거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MySQL 워크벤치 끝났으면 이 부분 바꿔야 되죠. 이 부분 바꿀 거예요. 115.71.233.22. 115.71.233.22. 그 다음에 계정은 테스트 유저 1234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자, 지금 두 개랑 비교해 볼게요. 원래가 제가 여기거든요. 여기니까 여기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유저 말고 보트 글쓰기 한번 해볼게요. 글쓰기 order by BNODESC. 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봐야겠죠? 이 서버에 들어가는지, 내가 옮긴 서버에 들어가는지, 그죠? 그걸 봐야 되니까 똑같이 248 돼 있어요. 하나 추가하면 249로 하나 추가가 되겠죠? 일단 접속은 잘 됐어요. 제 걸로 콘솔 항상 띄워놓고. 글쓰기 한번 해볼게요. 자, 글쓰기 하니까 에러 났네요. 테스트 유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떴네요. 있는데? 여기 유저 테이블 안 왔나요, 진짜? 플라이 테스트 유저만 빠졌네요.
유저만 한번 뭔가 유저가 왜 빠졌지? 여기 유저 있는데 얘만 옮겨볼게요. ttt로 그런 다음에 다시 임포트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임포트 방금 만든 폴더 ttt 폴더 그래서 스타트 임포트 에러 났네요. 유저가 유저 요 정보가 잘못됐네요.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거 추적 처리가 안 됐네. 그래서 에러 났죠. 자, 아까 고칠 때 빠뜨렸나 봐요 제가. 다시 import again. 잘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리프레시 때려버리면 네, 유저 잘 왔네요. 자, 봅시다. 이제 글쓰기 한번 해봅시다. 글쓰기 김일수 자동 로그인 됐고요. 예, 249 생겼습니다. 249 한번 볼게요. 제249 잘 생겼죠? 테스트 DB에. 원래 있던 DB에는 안 생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전이 완료됐어요.